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확진자가 10만 명대로 치솟을 때 코로나를 걸렸었고, 확진자 판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남편이랑 같이 자가격리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증상이 정말 다양하게 다 겪었어요. 증상 7일 차. 근데 가래가 조금 심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최근에는 일주일 전에 기침이 너무 심해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피를 뽑고 천식 검사도 지금 한 상태인데요.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제가 발열, 오한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근육통이 몸 전반적으로, 특히 등, 가슴 쪽으로 몸통에 심했는데, 저는 계속 파워리프팅도 하고 운동을 하니까 내가 무리를 했나? 생리가 다가와서 좀 근육통이 심한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로감, 이제 목이 좀 칼칼하면서 장기침이 있었던 거는 최근에 말을 많이 해서 한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오미크론 코로나의 증상이었고, 기침을 하면서 목소리까지 거의 바뀌었고, 가래, 장기침이 있는 다음에 코 막힘, 콧물 증세까지 좀 있었어요. 집에 많이 갇혀서 그런지 약간의 우울감, 그 다음에 미각하고 후각이 둔해져서, 저녁에 제가 피자를 먹는데 그 입맛 떨어뜨리게 하는 그 파란색깔 입힌 피자 사진,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맛도 안 느껴지고. 그 상황에서 설사가 갑자기 왜? 하니까 이것도 오미크론의 증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자가격리가 지나갔는데도 한 달 넘게 기침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두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장기침이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간략하게 요약하면 제 코로나 증상들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이 격리로 인해서 힘듦을 느끼구나를 더 이제 체감을 한 거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이제 스토리로 무물타임을 자주 갔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저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 어떡하면 좋죠? 자가격리하느라고 답답해요. 홈트할 거 추천해주세요. 저 지금 맨날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 강박 증세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등등의 이 코로나와 운동과 이 심리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던져주셨는데, 실제로 저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운동을 하지 않았고요. 열심히 먹고 약을 챙겨 먹고 잠을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가격리 하는 동안 제 체중이 3kg가 늘었었어요. 왜냐면 순환도가 떨어져서.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는 몸에 순환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 정체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건강하게 챙겨 먹지 않았을 때 더 많이 부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활동량이 떨어지고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체중은 불어날 수 있는데, 제 몸이 아픈 상태였다가 점점 정상적인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간에 자연스럽게 체중이라는 거는 돌아와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코로나에 걸렸지만 체중은 늘고 싶지 않고 운동은 해서 몸은 지키고 싶고, 이런 것들이 머리를 조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무증상 감염이 있고 백신을 맞더라도 백신으로 인한 아픔이 없어서 그날 그냥 운동 수행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SNS 그리고 지인분들한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운동을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볍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거는, 남과 나는 다르다. 코로나가 걸렸을 때 내 몸에서 증상을 발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 몸은 이미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내 몸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운동은 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운동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히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내 몸이 아플 때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몸에 이로운 행위는 아니에요.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풀릴지언정 내 몸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몸이 좀 찌뿌둥하다면 한 10분, 15분 남짓의 스트레칭, 가볍게 호흡 운동, 그 다음에 명상 같은 거 추천드리고요. 또 후유증이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자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코로나가 끝났더라도 증상이 남아있다면 병원에 내원하세요. 신체적인 무리를 최소화하세요.
정신적인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치지 않게끔 나를 돌봐주시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세요. 또 너무 자가격리라고 너무 나를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런 삶의 시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을 하면서 슬기롭게 격리 생활을 이겨나길 바라시고 컨디션 관리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더 일상으로 회복해서 운동의 이전의 수준, 스태미나의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제가 다시 영상으로 누적된 살을 어떻게 빼야 될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부디 코로나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